이제 그 많은 분들이 거꾸로 생각하는 것중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책에서 이제 주식은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팔아야 된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오를 때 팔고 내릴 때 사지 않나요? 보통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 전략을 할때두 가지인 거죠. 이제 주식은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파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내릴 때 사고 오를 때 파는 게 있는데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파는 것을 순 투자 전략이라고 순투자 하고 전략. 예, 내릴 때 사고 오를 때 파는 것을 역투자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내릴 때 사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바닥이라고 확신하니까 그쵸. 본인은 확신했겠죠. 들어갔을 거 바닥이라고. 아닙니까? 근데 그걸 누가 바닥이라고 얘기해 줬냐고요. 모르죠. 예. 그러니까 주가는 떨어지는 것은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나만 모를 뿐이죠. 그래서 요즘에 건물 높은 건물 많이 있잖아요. 보면 이제 그 보통 지하 주차장까지 보면 뭐 6층, 7층 있잖아요. 맞아요.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지하 1층, 지하 2층 들어가면 깡통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는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은 무릎에 사고 어깨에 팔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그제제 저기 그그이 왼쪽 무릎이 무릎이고 오른쪽 어깨가 어깨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주가가 이제 무릎 위로 올라올 때 사고 그다음에 머리를 지나서 어깨까지 내려갈 때 팔으라는 거거든요. 이그 격언에 숨어 있는 저기 그이 직관은 뭐냐면 사람 머리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제 상투. 우리가 이제 상투 잡는다. 상투 잡는다 하잖아요. 상투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은 주가가 올라왔는데 상투를 확인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왼쪽 무릎에 서서 왼쪽 어깨에 팔으라고 해버리면 어떤 사람은 머리가 큰 사람이 있을 수가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그쵸. 못 먹을 수가 있는 네, 못 먹을 수 거거든요. 있죠. 그래서 상투를 확인한다라는 것이 하나의 명제고 근데 문제는 이제 내가 산게 반드시 무릎이냐 하는 게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뭐 여기 어깨일 수도 아, 그쵸, 있고 정수리 그쵸. 부분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내가 잘못 샀을 수가 있으니까 손절매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위험 관리. 그래서 주식 투자의 기본은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짧게. 예, 근데 우리는 다 어떻게 했냐면 수익은 수익은 짧게, 짧게, 손실은 길게. 길게. 그러니까 한번 저기 그 터질 때는 고등어가 돼야 되는데 갈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예. 고등어는 사보면은 반 토막을 내줘요. 예, 반만 잘라준단 말이에요. 근데 갈치는 뭐 다섯 토막씩 내니까 고등어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손실이 50% 나는 거고, 갈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전체 금액의 20%밖에 안 남는. 예? 그러려면 나중에 회복이 어렵단 그쵸,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10% 떨어지면 손절매를 해라. 라고 하는데, 10%면 사람들 마음이 또 부담스러워요. 그쵸. 되게 쉽게 손이 안 나가거든요. 그쵸. 근데 그건 이제 한 종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종목을. 우리 분산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10종목, 15종목이 가지고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관리가 안 되거든요. 이건 제가 볼 때는 10종목을 가지고 있다. 자기가 분산 투자한 게 아니고 방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서 물리니까 못 팔고 또돈 가져서 또 다른 거 사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는 투자가 아니죠. 그거는 이제 방치하는 거니까. 개인은 많아도 세 종목 이상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딱두 종목 정도가 딱 맞을 것 같은데 조금 더 해서 세 종목까지 가지고 있대 더 벌리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두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한 종목에 10% 손절이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쵸, 세 종목 가지고 있다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3.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되면 이제 손절매를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망하지 않을 기업이라면 굳이 손절매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근데 요즘에 우리 투자자들이 또 워낙 이름 없는 종목 그다음에 조금 허접스러운 종목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거 잘못 걸리면은 뭐 그냥 반토막 반토막 내려가니까 손절매해라. 근데 이제 이게 제일 어렵지만 됐다고 치고 그다음에 수익을 대는 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 올라갔다. 사람들 머리가 복잡하게 시작해요. 10%면 지금 금리가 올라도 지금 은행 정기예금 1년짜리 1% 안 되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면 10%면은 10년치 10년치 이자네? 이자죠, 예.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요?
그러자면 못 먹어요. 아. 그러니까 10% 올랐다. 에이, 나 이거 안 먹어. 네. 본전에 팔 거야. 그 다음에 20% 올라갔어요. 네. 에이, 나 10%만 먹을래. 아. 50% 올라가면 난 40%만. 100% 올라가면은 이제 좀 이제 그 유통성을 줘가지고 난 80%만 먹을래.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상투를 확인하고 여기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10배가 나, 10배가 났어요. 네네. 그러면 이게 10배가 났는데 이게 20배, 100배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때는 8배만 먹을래. 아. 8배만 해도 배 터지는 거죠. 그쵸, 그쵸. 그죠? 그래서 항상 머리와 꼬리는 남을 주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네. 내가 자산사업기 때문에, 자산사업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네. 요 위에 상투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그 1998년 이후에 네. 주가가 150배 올라왔어요. 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두 배 이상 먹은 사람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 그 과정에서도. 네,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익은 다 잘게 다 잘라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실제로 발바닥에 샀는데 네. 복숭아뼈에서 팔고 나온 경우가 허다한 거죠. 저도 그런 경우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책에서 읽은 건데 그 마젤란 펀드 가입한 사람 중에서 마젤란 펀드 역사적인 수익률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실제 계좌를 뜯어보면은 그 수익을 먹은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중간에 다 팔고. 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저기 그 150배 올라올 때까지 전부 다 뭐 20% 30% 먹고 딴 데 가갖고 또 저기 그 50%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게 없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길게 보시라. 그리고 너무 조급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10% 저는 그 주식 투자에서 연간 기대 수익률 20% 나야 한다고 봐요. 지금도.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떤 투자자가 매년 20%씩 누적적으로 수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해요. 네. 하지만 네. 5년에 100%. 네. 그럼 20% 아니에요. 그렇죠. 3년에 100%. 네. 33%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거는 충분히 가능해요. 아. 지금 5년에 두 배, 뭐 3년에 두 배 가는 거는 그 10배 가는 게 어려운 거지. 두 배 가는 거는 지체에 깔려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생각을 좀 바꾸시라. 그런 말씀 드리는 거죠. 그럼 조금 이제 조금 좀 극단적인 비율을 좀 해서 예를 들어서 10%짜리를 10개 찾는 게 쉬워요? 아니면은 100% 올라갈 거 하나 찾는 게 쉽습니까? 100% 하나가 쉽죠. 하나가 쉬운 거예요? 네. 아... 10% 올라가는 거 5개 찾으려면 10개 찾으면 머리 터져요. 네. 아... 하지만 내가 10개를 연구할 그 시간에 한 종목을 파면 네. 그러면 이 한 종목을 더 자세히 알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훨씬 쉬운 거죠. 그렇군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 기간까지 내가 감내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네, 네. 아, 이게 뭐 5년 기다리면 다 될 것 같지만 네. 그 네. 버핏의 스승 저기 그 그레이엄도 이 그레이엄을 잘 아셔야 되는 게 네. 이 사람이 이제 1930년대에 증권 분석이라고 하는 네, 책을 썼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가치 투자의 아버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의 아버지죠. 네, 네. 이 사람도 이제 그 이 기업 가치를 계산을 해서 네. 그 기업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는 걸 사가지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이 양반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5년 기다렸는데 안 올라오면 네.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뭐 저기 그 날마다 장날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내가 샀는데 3년, 5년 기다렸는데 주가 안 올라온다. 네. 내 생각이 틀린 거예요. 아... 주식이 틀린 게 아니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종목을 저평가됐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5년 동안 그 주가면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네. 원래 그 가격이구나. 예, 예. 그거죠? 내가 뭔가 잘못 오해했다. 네, 네. 미안하다. 네. 아... 그러고서 딴 데로 가야 되는 거죠. 이제.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 작가님 책을 보고 아 나도 이 10배 종목을 좀 찾아봐야겠다. 지금 시작한 투자자가 좀 놓쳐서는 안 되는 텐베거의 뭐 다섯 가지 진실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그 다섯 가지 그이 진실이라고 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저기 그 우리가 생각을 좀 잘 해봐야 되는 게 네. 기본적으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 그 경기 회복기 이전에 사야 돼요. 그러니까 깜깜할 때, 어렵죠. 예. 네. 깜깜할 때 남들이 전부 다 그 주식을 쳐다보지 않을 때 그때 사는 용기 이게 이제 일단 필요해요. 근데 네. 사람들은 그때는 주식을 안 하려고 하죠. 그쵸.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그쵸, 하나 그쵸. 있고 네. 그다음에 텐베거 종목을
그 고르자고 하니까 그럼 뉴스를 잘 봐야 돼요? 그쵸, 이렇게 예. 물어보는 사람들이 예. 있는데 아 나도 알고 있고 다른 사람도 같이 알고 있는 그 정보의 가치는 제로예요. 그러니까 텐베거는 절대 뉴스에 나오지 않는다. 독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미래 사회라든지 신기술이라든지 네. 이런 저기 그 다방면에 저기 그 걸친 독서의 힘이 텐베거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 우리 투자자들한테 독서하자 그러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돈은 벌고 싶은데 네. 책 보기 싫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네. 차라리 적금을 드세요. 주식하지 말고. 왜냐하면 적금은 원금은 깨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하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소비자의 입장과 투자자의 입장을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그 강의할 때 이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네. 두 가지 형태의 저기 기업이 있는데 하나는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기업이 있고 네. 두 번째는 나쁜 물건을 비싸게 파는 기업이 있어요. 네. 둘 중에 어떤 기업을 사시길래요?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첫 번째 기업을 생각합니다.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네. 기업. 소비자한테는 좋잖아요. 네, 그렇지만 좋죠. 하지만 소비자한테 좋으면 기업 뭐 먹고 삽니까? 아, 네. 좋은 물건을 비싸게 팔든지 해야 될 거 네,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익이 많이 남죠. 네. 네. 근데 저기 나쁜 물건을 비싸게 판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물건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독점이라는 거예요. 독점이구나.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아, 이런 저기 생각을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실적이 그 호전되는 걸 기다리는데 실제로 실적이 호전되기 시작하면 이미 주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본격적으로 턴 어라운드 하기 전에 네. 미리 선점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네,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종목을 정해놓고 그 이 회사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정도 노력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텐베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확 매매를 해서,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좋지만, 실제로는 이제 발행시장에서도 가능합니다. 근데 네. 예를 들면 IPO 할 때. 그 프리 IPO 했던 뭐 벤처 기업이라든지 네. 이런 거 잘 골라가지고 얘네들이 네. 한번 상장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뭐 텐베거뿐만 아니고 뭐 수백 배가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네. 5천 원짜리가 상장하고 난 다음에 뭐 저기 그뭐 올라가는 거 보면은 10배, 20배씩 올라가기도 하는 거니까 그쵸, 그쵸. 그런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 가지 좀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면. 주식 부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주식 부자. 주식 부자들은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네. 회사를 상장시키면서 부자가 된 거예요. 아, 네. 우리처럼 이렇게. 투자해서 한 게 아니고. 투자해서 한 게 아니고. 네. 그렇다면 테슬라의 저기 그 일론 머스크가 지금 그 재산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 사람이 주식해서 먹을 버는 게 아니에요. 회사 만들어서,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식 부자가 이렇게 많은데. 네. 그러니까 유통시장에서 주식 부자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제가 볼 때 그 성공한 사람은 버핏이 거의 유일하다고 봐야 돼요. 버핏도 기업을 인수한 거 아닌가요, 사실? 아, 그렇죠. 이제 좀 네, 다, 처음에, 그 네. 버크셔 해서웨이를 인수를 했는데 네. 버크셔 해서웨이가 인수할 때 처음에는 네. 자기가 사업하려고 그랬어요. 그 회사가 원래 그쵸, 예. 소비회사였거든요. 네, 네.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한 2년 만인가 접고 네. 버크셔 해서웨이를 가지고 보험회사를 네, 하나 저기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돈이. 보험료가 네. 이제 이거 매번 들어오니까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주식으로 운영하고 하면서 키운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근데 그래도 버크셔 해서웨이의 그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네. 버핏이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잘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쵸, 그쵸. 그래서 아마 유통시장에서 성공한 사람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버핏이고 그 다음에는 뭐 저기 그 사실 그렇고 그런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죠. 저는 뭐 제가 실명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네네. 우리 시장에서 네. 유통시장에서 네. 돈을 번 사람을 봤어요. 얼마를 벌었던 거죠? 얼마 벌으면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세요? 한 100억? 유통시장에서 1000억? 아, 생각보다 조박스럽네. 네. 1조 번 사람 봤어요. 1조를 벌었어요? 그 거래를 해서? 예. 실제로요? 실제로. 야, 네. 그분은 뭐라고 하시던 거예요? 그분은 네. 그분은 이제 저기 그 선물 쪽을 했는데 아 선물 쪽 예. 예. 뭐 어쨌든 매매를 한 거죠. 예, 그렇죠. 기계처럼 매매합니다. 기계 컴퓨터처럼 약간. 예, 그러니까 감정이 없는 거예요. 아... 감정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저기 그제 그 바뀌었지만 네. 그 이제 배수가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1포인트에 5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벌면은 1포인트, 네. 잃으면 0.5포인트. 네. 그러니까 벌면 50만 원, 네. 잃으면 20만 원. 딱 한도를 정해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침에 장 시작하고 9시 5분에 50만 원 벌면 단말기를 끄고 오. 산에 갑니다. 이야. 아침에 딱 시작했는데 네. 9시 5분 이전에 25만 원 잃으면 단말기를 끄고 산에 갑니다. 왜냐면 지금 매매하고 싶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같이 하셔가지고 만드시나요? 근데 이제 요즘에 그게 어렵게 됐어요. 왜요? 왜? 모바일이 있어서.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제 산에 가서 하고 있겠네요. 예. 그래서 유통시장은 사실은 네. 저기 그 이 감정적인 것들을 잘 컨트롤해야지 그래야지 돈을 버는 거지. 욕심만 가지고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는 게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아까 그 텐베거 정보 말씀하실 때 이제 뉴스에 있지 않고 독서의 힘에서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그 뉴스 관련된 격언 중에서 이제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문이 네. 중요한 거죠. 아. 그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네. 남들이 잘 모르는 정보 같은 거죠. 정보를 사는 게 그게 네. 이제 뉴스에 딱 나오게 되면 이제 일반인들은 다 뉴스 나올 때 다 달라져. 예, 예. 그 전에 여기 그때 군불 뗄 때 이때 여기 그 들어가야지 다 데워지고 나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투자 성향에 맞춰서 텐베거 종목을 찾는 방법이 또 따로 있나요? 이제 네. 사람들이 다 똑같은 성격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저는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라 전 적자난 기업은 절대 매매를 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뭐 적자가 나도 네, 그렇죠. 뭐 어느 정도 성장성이 좋은 감내할 수 있다. 네. 이게 그 바퀴초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예를 들어서 나는 흑자난 기업만 할 거야. 네. 근데 나 이 사람이 나는 그래도 뭐 좀 느긋해서 장기 투자할 수 있어. 네. 이런 생각 가진 분도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콘트라테프 이쪽을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걸 복리투자형이라고 했는데 네. 그런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계속 수익이 좋아지는 기업이니까 이런 거 투자하시면 되겠고 네. 난 흑자난 기업 중에서 단기적으로 보고 싶어 네. 하는 분들은 이제 경기 순환. 하지만 반드시 경기 침체에 사야 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난 적자가 나도 좀 저기 그 저 괜찮아. 네. 근데 난 장기적으로도 할 수 있어 하는 분들은 이제 턴어라운드를 보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난 적자도 괜찮은데 좀 단기 승부를 보고 싶어.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제약바이오라든지 신약 개발, 신기술 개발 하는 이제 그런 기업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근데 또 사람들 보면 이제 인격 그 사람들의 인격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다중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럴 때는 투자 비중 조절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난 복리 투자형을 할 수도 있고 네. 시작도 하고 싶다. 네. 그러면 이제 복리 투자 쪽에 좀 예를 들면 80% 90% 집어넣고 네. 그쪽은 좀 비중을 낮추고 아마 그렇게 좀 조절하시면은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